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말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고맙소, 고맙소, 사랑하오. 야, 반가운 소식일까요? 그죠? 반가운 소식이죠. 코로나19 어제 날짜로 25명, 국내에서는 최소화됐습니다. 김호중 팬미팅 체조 경기장에서 KBS 아레나에서 양일 개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9일 티켓 예매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그리고 8월 15일 토요일 날 양일로 바뀌었고요. KBS 아레나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호중 단독 팬미팅에 바뀐 일정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올려드린 게 내 사랑 내 곁을 한 18분 이상 뜨다 보니까요. 근데 이 뉴스가 나간 지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려드립니다. 오는 8월 14일, 15일 양일간 KBS 아레나에서는 김호중의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가 개최됩니다. 당초 오는 8월 1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개최를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소속사 측은 우리가 처음으로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회당 1,500석으로 사회에 걸쳐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감염 대비를 최우선으로 생각 김호중과 팬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자리 뛰고 뒷자리 뛰어서 1,500석으로 사회를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번 팬미팅을 개최하게 된 KBS 아레나 측은 지난 10일 JTN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얼마든지 안전한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번 공연도 좌석 간 거리 두기부터 모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다시 한번 안전한 공연을 개최해 보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호중 첫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는 오는 8월 14일 오후 3시와 8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오는 8월 14일 오후 3시와 8시 8월 15일 오후 3시와 7시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해당 팬미팅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 오는 29일 오후 8시 예매가 오픈됩니다. 일단은 우리 김호중님의 고맙소 노래 한 곡, 제 노래가 아닌 김호중님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를 통해 오는 29일 오후 8시 예매가 오픈되는데요. 이게 또 광클리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님이나 선생님들은 자신 없으면요. 아들, 딸한테 내가 언제 이렇게 부탁한 적 있니? 너 이번에 이거 하나만 해줘라 라고 하십시오. 대부분 다 해줍니다. 왜냐면은 우리 어머님이나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빠른데 아들, 딸들이 하면 이게 좀 더 빠릅니다. 손자들은 더 빠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요. 대학교 수업에 있어서 요번에 다 코로나19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인기 있는 수업은 이거를 광클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릅니다. 저도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지금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방과후 수업이 없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방과후 수업 첫째 아이 하느라고 이거 굉장히 신경 썼는데요. 먼저 스마트폰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 5G 때로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혹 자신이 없으시면요. 놓치지 말고요. 다른 집에서는 아들, 딸들이 다 도와주는 거니까 만약에 혹시 혼자 계셔서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예약 버튼을 놓으시고 20초 전에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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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 속도로 톡, 톡, 톡 만약에 딱 8시 정각 열리기 전에 20초 전에 해야 됩니다. 20초 전에 딱 하면은요. 너무 빠릅니다 하면 다시 또 누르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빠르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요번 팬미팅에 8월 14일 오후 3시와 8시 8월 15일 오후 3시와 7시 총 4회에 걸쳐 하니까요 요번 팬미팅에 꼭 참여하셔갖고 우리 김호중님과 소중한 추억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실 일 36.5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37.3도 혹시 몸이 아프시면은 감기약 드시고 집에서 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사실은 감염병 예방을 해야 되니까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손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발열 체크하시고 마스크는 꼭 쓰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시 QR 카드
QR 카드로 다 요즘에 다 하거든요. 모든 공연이요. 근데 그게 안 되시면은 수기로 아마 이걸 쓰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추후사항은 제가 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8월 14일 오후 3시와 8시, 8월 15일 오후 3시와 7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팬미팅 티켓은요, 인터파크를 통해 오는 29일 오후 8시 예매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김어중 씨, 고마워요.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 오늘 김우중 씨 소식 늦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내 사랑 내 곁에 또 한 2시간 동안 생각하고 하다가 네, 울기만 울었지. 네,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김우중 최고! 김호중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김호중 팬클럽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